이마가 없잖아, 뼈가 없잖아요. 무서워.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 지금. 왜요? 여기 온다고 설레가지고요. 물이 날라 그랬는데요. 왜? 동호쌤입니다. 우와. 쌤은 됐네요. 우와. 거기 앞쪽이 뼈가 없어요. 아, 네. 가운데를 보세요, 선생님. 가운데에 수술 자리가 있어요. 가운데 아, 있어요. 네네네. 이제 머리 수술을 뼈가 없으니까 오. 이마가 내려와서 주름이 생겨요. 신기하다. 거기 이마가 없잖아, 뼈가 없잖아요. 무섭죠. 7년 됐어요, 지금.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평소엔 지금처럼 다니고? 염색도 못해서요. 저는 염색 샴푸를 써요. 머리카락도 잘 안 나고. 그나마도 선생님이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 네, 감사합니다. 맨날 선생님한테 그러죠. 아, 오는 길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머리 뼈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은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네. 다 자르세요. 짧게. 짧게. 오케이. 미국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미국 아줌마들이요? 네. 아, 네. 7년 만에 나들이 하셨다는 암환자시라는 분 그걸 네. 봤어요. 아. 그때 그거 보고 아, 나도 7년 만에 여기 온 거. 오, 여기는 최대한 이분은 원래 발가락 올려있는데 안 되네요. 주름벌이가 없어서 최대한 살려줘야 돼 이렇게. 언더는 짧게 자르고 발가락 뒤에 됐으니까 좀 내고 위에 많이 안 잘라서 스타일 조금 가구나 바꾸세요. 네. 젊은 시절에는 산아가씨라 그랬어요. 긴 생머리로 설악산에 살았거든요. 수술하고 많이 살았어요. 많이 봤습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할 뿐. 그럼요. 아니 쌤은 영상이나 와서 보는 거하고 똑같으신데요. 얼굴이요? 네. 똑같죠? 아니 얼굴 좀 다른가? 잘생김이 똑같으시다. 너무 잘생김이셨다고 매일 들어서 너무 좋으시고요. 고생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오케이 이 연결. 뛰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발자국 자르는 거 대신 2cm 남기고 뛰는 거는 가끔 감추지 말고 그러면 이분은 꼭트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자랑 것처럼 잘라줘요. 이래서 다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 지금. 왜요? 여기 온다고 설레가지고요. 이분은 이걸 길지 2cm 길게 잘라야 돼요. 넘어가면 짧아져. 이거는 2cm 길게 다 하고 나서는 될 거야. 아니야 봐도 돼. 다 했어. 예? 이거야. 이거 이런 스타일 보세요. 짧게. 어, 살짝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게 웬일이야. 저 뒤에 있는 게 다 자를게. 벌써 틀려지. 이분 어설프게 치면 다 뻗치는 스타일이라서 언더보다 오버가 길어져야 돼. 살짝 이렇게. 이분 너무 길을 파면 안 돼. 원래 좀 발가락을 잘라야 더 이쁜 스타일인데 이분은 자란 지 조금 지난 것처럼 잘라줘. 너무 좋다. 미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 백머고 앞머리 딱 이렇게 짧게 못 자르시는 게 이게 또 좋아요. 뒷머리가 포인트예요. 뒷머리가 더 이쁠 거예요. 우와. 얼굴이 조말만해졌어요. 어 그래요? 이게 엘리베이션 커트예요. 어 좋아요. 엄마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60대 넘어가면 투상이 다 변합니다. 여기는 짧아서 자르면 안 돼. 위에는 여기는 이 스타일은 조금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오셔야 돼. 이렇게 위에도 약간 긴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자 보세요. 두상에 나오고 입은 완전 들어갔지. 여기 절대 맞추면 안 되고 튀어나온 기준 보세요. 그럼 여기는 좀 자르고 많이 자르고 여기는 보세요. 자를 게 없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이쁘다. 오. 오 브라보 이렇게. 아 예뻐요. 아 괜찮아요? 어 그럼. 아 진짜? 어. 좀 달라 보여?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요. 왜? 뭐 어떡해. 아 제가 잘생겨서? 어 선생님 잘생기기도 했지만 내 머리가 더 이뻐진 것 같은데요. 아 어떡해. 어. 저 뒤에 또 있고. 아 감사해요 선생님.
내 손질하기 되게 쉬워요. 아, 네. 어우, 감사해요. 머리 말려서 네. 가르마만 있어도 여기만 드라이 잡아주셔야 돼요. 드라이. 이렇게 사주셔야 돼요. 오, 너무 이쁘다. 내가 나를 이쁘다 해도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달라 보이나? 네. 많이 좋아. 아, 그래요? 이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어, 마리가 되게 이쁘다. 또 별로만 사고 그랬구나. 오, 이렇게 해도 이쁘다. 어떠세요? 어, 네네. 어우. 드라이 안에도 자체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서 자체가 사는 볼이네요. 어우. 어머. 어, 뒷볼 너무 이뻐. 뒤에 것도 어떤데요? 어머. 어머나. 어우, 설레. 어떻지? 아니, 당황스러운데? 어머.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연결이. 어우, 여긴 어머, 안 자르는 거예요. 나 뒤에 그거 바라던 거였어요. 여기는 안 자르고. 어머. 여기는. 세상에. 어머. 우와. 어머. 치원은 1cm 잘랐잖아. 네.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중간은 길죠. 네. 이거는 여기는 틴링으로 잘라줘야 돼요. 연결 이렇게 돼요. 어설프게 가위로 잘라지 말고 틴링 신문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 여기는 좀 더 길러주시고. 아, 이쪽 봅시다. 라인 이렇게 이쁘지? 이런 라인 딱 나와야 돼. 자체가 여기는 볼록이 이쁜데 여기는 이제 드라이닝 살짝 해주셔야 돼. 라고 이뻐요. 자연스럽지 이렇게. 처음에 자를 때는 좀 짧아 보여도 이렇게 점점점 길잖아요. 이렇게. 그림 내리면 티 안 나게 길어주셔야 돼요. 그라데이션 어설프게 자르면 다 보이면 큰일 나요. 저 영상 보여서 많이 봤어요. 어? 손 기술이 굉장했어요. 영상 보면. 이야. 아프면 어떡해요, 머리? 기르면? 네? 이건 3개월 동안 안 자셔도 될 것 같은데? 이머리 되게 이뻐요. 아, 그래요? 파마케도 좀 있고, 폭술이라서 이건 지나도 되게 이쁠 거예요. 아. 뿌리만 하면 여기 끝은 하지 말고. 오케이! 아, 이쁘다! 저쪽은 의외로 숱이 많아. 고기가 많아요. 어쩌 의외로 숱이 많아요. 네, 어. 뼈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고기가... 숱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뷰티풀! 라인 이렇게 매끈해지지 이렇게. 제품 발라야 이런 느낌 딱 돼. 에센스 발라야 이렇게. 아, 두 시간 넘게 오셨는데 보람있다. 어,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요. 아우, 네. 자, 보세요. 아래는 짧게 하고, 위에는 서서히 길러서 이런 느낌. 고기는 숱이 없으니까, 가려면 타지 않고, 살려서 라인은 다 이렇게. 보세요. 언더, 미들, 오버. 언더는 라인 정리해주는 거죠. 네. 미들은 공기감을 쌓는 거. 오버는 형성, 볼륨감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머나, 어, 세상에. 어, 지금 볼륨 사이죠? 어머, 어머, 어머. 볼륨 사이. 어, 제가 오늘 안 보여. 건데요. 아, 이런 스타일. 아우, 네. 어우, 너무 이쁘다. 아우, 세상에. 브라보!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어떠세요? 어머, 아우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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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잘 어머, 네. 어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으시죠? 팀. 네. 어우,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좋아요. 감사해요. 어우,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대박입니다. 오우. 쌤 선물 받았어요. 오, 완전 인생이 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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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이걸 안아주세요. 아, 아, 아. 어색하네. 어색하세요? 저는 항상 아들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그렇구나. 맨날 역시. 자연스러워요, 그게. 안는 게 자연스럽구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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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